멜아치등을 준비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도로주행 시험을 끝내고 나서 기어를 1단을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채점기 보이죠? 여기 종료, 주차, 주행 종료라고 써 있어요. 주행 종료,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2종 같은 경우는, 자, 차를 도로주행 시험이 딱 끝나면, 자,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기어를 파킹에 넣고 시동을 끄면 끝납니다. 하지만 1종 같은 경우는 파킹이라는 모드가 없죠? 그래서 중립 넣고 주차 브레이크만 올리고 보통 시험을 끝내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금 앞에 정면에 보면 경사로예요. 경사로가 약간 올라가 있던 경사로 약간 내려가는 곳에서 시험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끝났을 때 주차 브레이크만 올렸을 때는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경사로에서 도로주행을 시험을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지해서 종료를 한 거예요. 종료를 했는데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차가 뒤로 밀려요. 자, 뒤로 밀리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만 가지고는 이 경사로에서 수동차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료 기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이니까 자, 1단 기어, 올라가는 기어를 넣습니다. 자, 클러치를 떼고 브레이크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안 밀리죠. 이렇게 걸려 있어요. 기어가 톱니바퀴에 물려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아버리면 이 중립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자, 보세요. 자, 뒤로 밀리죠. 자, 뒤로 밀리기 때문에 클러치를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뒤로 안 밀려요. 그래서, 아, 종료기어를 넣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내리막이면, 오르막이면 차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기어를 일단 넣는 걸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오토매틱으로 따지면 파킹 모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고 2단을 넣고 올라가서 내리막에서 한번 내가 시험을 끝내볼게요. 자, 내리막에서 도로주행 시험이 끝났어요. 자, 근데 이게 내리막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렇게 완만하면, 자, 중립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을 껐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기어가 1단이 아니라 후진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면 이렇게 멈춰 있죠. 이런 식으로 종료 기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네. 자, 1단을 넣으셔도, 네, 1단을 넣으셔도 내리막은 안 내려가요. 내리막이면 후진 기어를 넣는 게 제일 좋은데, 1단을 넣어도 기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다 1단 넣으라고 가르칠 거예요. 아마 종료 기어를.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리막은 후진 기어를 넣고, 오르막은 1단 기어를 넣습니다. 아, 상관은 없습니다. 경사로 뭐 엄청 심하지 않으면 그냥 1단 넣으셔도 밀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종료 기어를 다 1단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자, 이제 아셨겠죠? 그래서 도로주행 시험 보시면 뭐 학원마다 틀리겠지만, 자, 종료 기어 넣으라고 하는 학원들은 꼭 종료 기어를 넣으시는데, 1단 넣으라고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후진 넣으라고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은 다 1단 넣으시면 됩니다. 종료 기어를. 네.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예, 그 댓글에, 예, 해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